평생 파직, 파산, 퇴출해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으시던데. 딱 한 번만 이기시면 됩니다. 한 번. 그냥 적당히 놀고 먹다 하는데. 감독이야, 낚시꾼이야. 강릉으로서도 한마디 하셔야죠. 잘하자. 사퇴! 아니 뭐 오자마자 사퇴를 해. 며칠 됐다고. 김우진 감독의 화영식으로 이디리 감독을 한번 해봐. 그래도 한 번은 이기겠죠. 내가 지금부터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겠다. 감독님 들어가 쉬세요. 남들은 10승 20승 잘도 하는데 나는 어째 이렇게 한 번 이기기도 이렇게 힘드냐. 해체 소리 들던 핑크스톰이 드디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. 저 강정원 구단주입니다. 감독님 반갑습니다. 핑크스톰을 인수하신 이유가 있나요? 싸서요! 선수들이 부족합니다. 선수를 사세요. 그 구단 운영 자금이 많이 부족한데요. 그럼 선수를 파세요. 1승 시 승리 상금 20억 풀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냥 중독이야, 그냥 중독. 만에 하나 1승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쪽팔리겠죠? 내가 이기는 팀은 몰라도 팔리는 팀은 만들어 드릴게. 아유 됐다 됐다. 하지마. 내가 알아서 할게. 저 방수지 아니야? 쟤 은퇴했어? 부부만 20년째예요. 지금 우리 팀에 감독 없어요. 내가 감독이야. 빡빡 씨. 뭐? 씨로 올리라고. 안 보여요. 누가 잡았어야지. 비비비비비 쪼쪼쪼쪼쪼쪼. 언니 내가 비사인 했잖아. 왜 그러지? 나와 나와. 너 나오니까 애들이 저렇게 행복해한다. 들어가 빨리. 지금 센터로 가면 마흔까지 뛸 수 있어. 저 마흔인데요. 너 마흔이야? 젖은 낙엽처럼 살았어요. 제대로 안 해? 뭐 하는 거야? 아니 모이기만 하면은 진짜. 사이드 안 좋나? 그럼요. 딱 보면 알잖아. 내가 들어갈까? 이 팀은 정말 한 번도 못 이길 수 있습니다. 얘가 용병이라고? 쟤 왜 잘해? 1승 한다고요. 화이팅! 화이팅!